잠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올해 씨앗을 비트인 줄 알고 심어놨더니 비트가 아니라 빨간 레드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를 뽑아서 절였다가 껍질은 벗겨내고, 그리고 내가 심어놓은 오이 따다가 숭숭 쓸어서 찹쌀풀 써서 가진 양념해서 버무럭 버무럭 지금 버무리고 있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요게 레드무인데요. 빨간색은 제가 벗겨냈습니다. 비트인 줄 알고 계속 놔뒀더니 비트가 아니라 글쎄 레드무입니다. 아삭아삭하면서 맛있어요. 근데 이파리는 엄청 도연합니다. 괜찮네요. 풀 써서 이렇게 버무리고 있습니다. 고추도 말려놓은 고추 갈아서 이렇게 해고 셀카로 찍으면서 요 통으로 한통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엄청 맛있게 됐어요. 시원하면서.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내가 직접 심어서 해먹는 김치랍니다. 색상 엄청 이쁘네. 물김치시기로 할 거고요. 와, 맛있네요. 이렇게 해먹으니까. 맛있게 익겠, 익으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김치하기가 제일 쉬워요. 계속 먹어봐도 아삭아삭하면서 맛있습니다. 영상 찍고 내가 직접 집에서 담궈 먹는 김치랍니다. 레드무 김치. 맛있네요. 오이도 직접 썰으니까 오이는 더 아삭아삭해요.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